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우봅사 관광 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의 표현은요. 동사 수로 앞에 뿌가 왔을 때 현재를 부정했었죠.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메이가 왔을 때는 과거를 부정했습니다.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국어를 복습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라는 말은요. 절하면서 맡기다 즉 부탁하다 동사로 받아들였고 뒤에 대상 당신에게 라는 문장 구조로 by, to, 您 이렇게 말했고요. 다시 부탁할게요 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짤, by, to, 您 이렇게 응용했었죠.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그 위치를 중요시하겠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하다 당신에게 한 번 이 위치 구조상 짤, by, to, 您 이츠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감사드립니다란 말은요. 감사하다 당신에게라는 문장 구조로 간시엔닌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란 말은 앞에다가 페이창을 갖다 붙여서 페이창 간시엔닌 이렇게 응용했었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은요. 재차 다시라는 말에 주의하셔서 짜이츠 간시엔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은요. 당신 맵고 쓰다 수고하단 말로 받아들여서 뒤에 뭐뭐 하세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닌 싱쿠바 이렇게 설명했었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요. 문장 맨 끝에 뭐뭐 했다는 러를 갖다 붙여서 닌 싱쿠러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문장은요. 또 뭐뭐 했다는 패턴 요 什么什么러에 주의하시면서 요 싱쿠러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말의 뭐뭐이다, 뭐뭇이 아니다와 같은 판단의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패턴은요. A, 是, B. A는 B다라는 긍정의 표현과 A, 不是, B. A는 B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표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는 중국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뜯어본다면 그는 뭐뭐이다 중국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서 他是中国人 이렇게 말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어순인데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수로, 목적어의 어순을 취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쭉쭉쭉 이게 포인트죠.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뿌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가 몇 성? 사성 글자라서 부가 몇 성으로? 부 이렇게 이성으로 변하는 성조 규칙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는 말을 뜯어본다면 그는 뭐뭇이 아니다 중국 사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他不是中国人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무슨 문? 의문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무슨 문?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무슨 문? 정반 의문문. 동사 앞에 뿌가 왔다 현재 부정, 동사 앞에 메이가 왔다 뭐뭐하지 않았다는 과거 부정 이렇게 정리했고요. 오늘 배울 표현이죠. 뭐뭐이다라는 또는 뭐뭇이 아니라는 판단의 표현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공부해본다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영어의 yes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말해본다면요. 是 이렇게 말하고요. 만약 no라는 중국어 표현을 말해본다면 이거의 부정을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不是.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2018 배우고서 관광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여러분이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많이 운동하시는 표현이 바로 지금 배울 건데요. 상대방 표현에 대한 동의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말에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중국어로 바꿔본다면 是的, 是的 이렇게 말하고요. 상대방의 지시나 분부,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말에 네,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바꿔본다면 좋아요 라는 문장 구조로 好的, 好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우시면
앞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영석쌤 잘생겼죠? 라는 대답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 겁니까? 라는 것은요. 이것은 뭐뭐이다 라는 기본 패턴인 저시 주르륵에다 목적어 자리에 당신 거 이 표현만 잘하면 될 겁니다. 이때 더의 쓰임이 중요한데요. 우리말로는 뭐뭐의 것이란 뜻으로 쓰여서 소유대명사로만 만들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말을 워더, 당신 거라는 말을 니더, 그 사람 거라는 말을 타더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장에서 딱딱 끼워 넣어보는 훈련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본다면 우선 먼저 이것은 제 겁니다라는 긍정을 만들어볼까요? 这是我的. 그래서 부정을 만들면 되겠죠.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문장 만들어본다면 这不是我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것을 응용해서 이것 저것이라는 저 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는 부분을 연습해 볼겠는데요. 저것은 그 사람 겁니까? 라는 말을 만든다면 우선 저것은 그 사람 겁니다 라는 긍정의 표현을 만들어 봅시다. 나是他的. 여기다가 저것은 그 사람 겁니까? 라는 의문을 만든다면 끝에 말을 붙이면 되겠죠? 나是他的吗? 다시 또 기본 문장에 딱딱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멋진 문장 만들어 볼까요? 저것도 그 사람 겁니까?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우선 저것은 그 사람 겁니다는 긍정의 표현 나是他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것은 그 사람 겁니까? 라는 말을 붙여서 나是他的吗?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것도 그 사람 겁니까? 라는 예를 갖다 붙여서 나也是他的吗? 만약 부정문을 만든다면 뿔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나不是他的. 그 뜻은 그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국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다시 새로운 패턴을 배우고 단어를 딱딱 끼워넣어 보겠습니다. 뭐뭐입니까? 라는 패턴은요. 是什么什么吗? 이렇게 만들고요. 그 사이의 목적어만 딱딱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 겁니까? 라는 말은 是他的吗? 그 사람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은 뿔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不是他的吗?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무료입니까? 라는 말은 是免费的吗? 이때 중요한 것은 무료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뜯어보면 免费的 어떻게? 면해주다, 비용을 뭐뭐한 것, 즉 비용을 면해주는 것, 무료, 공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유료라는 표현을 뜯어본다면 收费的 어떻게 분석할까요? 받다, 비용을 뭐뭐한 것, 즉 비용을 받는 것, 유료 이렇게 이해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료입니까? 라는 말을 응용해본다면 是收费的吗?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볼 수 있겠죠. 다시 이어서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녀의 남편입니다. 라는 문장은 우선 저는 남편이라는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我是爱人.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말 한자 애인은 우리말 그대로 애인이 아니라 배우자, 즉 남편이나 부인을 의미하는 표현임을 주목하시고요. 여기다가 저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我是她的爱人. 이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는 더는 우리말의 뭐뭐에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또 제가 바로 그녀의 남편입니다라는 말을 만들고 싶다면 我就是她的爱人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지우는 우리말의 바로라는 의미로 쓰여서 지우시 주르륵 바로 뭐뭐입니다라는 멋진 패턴 또한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을 응용해서 그녀가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말을 만들어 본다면 她就是我的爱人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거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거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화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볼게요. 전화하다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어 칠타자와 전화라는 한자가 만나서 어떻게 치다, 전화를 이러한 단어로 받아들이면 다, 띠엔화 이렇게 결합됩니다. 옛날에 전화 걸 때 어떻게 걸었나요? 타타타타 이렇게 쳤었잖아요. 이런 걸 떠올리면서 해오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개이, 사람, 다, 띠엔화 개이, 사람, 다, 띠엔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당신에게 전화하다라는 말은 개인이 따띠엔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에게 전화 걸다란 말은 게이타 따띠엔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말 한자 연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끈 사람 리엔시, 끈 사람 리엔시라는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연락하다는 말을 어떻게 만들까요? 끈니 리엔시 이렇게 말하고요. 응용해서 그녀에게 연락합니다라는 말은 끈타 리엔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보면서 달려보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주세요라는 동사 원하오를 이해하면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원하오는 우리말 한자어 물을 문자와 조을 호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물어보다 잘 지내는지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와 같이 어떻게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시앙 사람 원하오, 시앙 사람 원하오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어머님께 안부 전하다는 말은요, 시앙 마마 원하오 이렇게 만들고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하다는 말은 시앙 짜렌 원하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주라는 표현은 우리말 한자 항상 상자를 써서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이 글자는요, 한 글자도 되고 두 글자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겠죠. 그래서 자주 뭐뭐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장 또는 장장 동사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오세요라는 말은 자주 오다 놀러 이러한 결합으로 받아들여서 장장 라이왈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때 우리말로는 놀러오다이지만 중국어로는요, 와서 놀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 중국어에서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써주는 것이 특징 때문이겠죠. 이걸 응용해서 시간 있으면 자주 오세요라는 말을 만들어 볼까요?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있다, 시간, 여유. 그래서 자주 오다란 결합으로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요, 콩, 장, 라이. 이때 우리말 한자 빌, 공, 자는요, 중국어로 시간, 여유, 짬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아주 유용한 단어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거 부분으로 돌아가서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거 표현을 살짝살짝 떠올려볼게요. 자, 제가 당신에게 전화할게요 라는 패턴은요, 개이, 사람, 다, 띠엔화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워, 개이, 니, 다, 띠엔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제가 그에게 전화할게요 라는 문장은 그라는 사람만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워, 개이, 타, 다, 띠엔화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자, 비슷한 표현이긴 하죠. 제가 당신에게 연락할게요 라는 문장은 끈, 사람, 리엔시라는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만들까요? 워, 끈니, 리엔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제가 그녀에게 연락할게요라는 말은 그녀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워, 끈타, 리엔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라는 말은요,
시앙, 사람, 원, 하오라는 패턴에다가 사람만 바꿔 끼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시앙, 마마, 원, 하오 이렇게 말했고요.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만 갖다 끼면 되겠네요. 어떻게? 시앙, 바바, 원, 하오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주 놀러 오세요 라는 말은요. 자주 오다 놀러 이러한 분석으로 장장 라이 왈 이렇게 말했고요. 시간 있으면 자주 오세요란 말은요. 있다, 시간, 어떻게, 자주 오다 이런 문장으로 요, 콩, 장, 라이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